자, 그럼 여러분이 F5키를 눌러서 이 VI 에디터를 디버그 대기 상태, 5초 동안 9000번 포트를 감시하는 대기 상태로 만들어 놓고 있으면, 있는 상태에서 이 그 웹 서비스의 사용자가 어떤 특별한 이 데이터와 함께 접속을 하게 되면, 예, 자동으로 이 VI 에디터랑 연결이 되면서 디버깅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 그럼 한번 해볼까요? 자, 그 다음에는 파이어폭스에 Xdebug 헬퍼를 설치하면 됩니다. 여기 있는 링크를 클릭해보시면 이 파이어폭스의 플러그인이 있거든요. 그 플러그인을 여러분의 파이어폭스에다가 설치하시면 저처럼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뜰 겁니다. 요 하단에 보이시나요? 자, 이게 만약에 안 보이시면 요 위쪽에 그 툴바 쪽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서 부가 기능 모음이라고 하는 항목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럼 밑에 이렇게 스테이터스 바가 뜹니다. 그럼 여기서 요 앞에 있는 벌레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렇게 토글이 되는데요. 요것은 디버깅을 할때 사용하는 거고요. 뒤에 거는 이 프로파일링을 할때 사용하는 겁니다. 프로파일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능을 튜닝할 때 사용하는 건데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디버그니까 앞에 있는 벌레 아이콘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웹 그라인드라고 하는 요 프로그램을 우리가 디버깅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제일 먼저 웹 그라인드에 접속을 하시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요 벌레 있잖아요. 이걸 클릭하면 밑에 빨간색으로 조그만 아이콘이 뜹니다. 그러면 이제 디버깅 할수 있는 상태가 됐고, 여러분이 19.168.0.81 웹 그라인드라고 하는 서비스로 접속을 할 때, 여기 있는 요거를 체크했기 때문에 어떤 쿠키라고 하는 데이터를 서버 쪽으로 전송을 해서, 현재 나는 디버깅을 하겠다라는 의사표현을 하는 겁니다, 서버에게.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다시 VI 에디터로 들어오고요. 자, 여기서 F6키를 누르면 지금 이렇게 지저분하게 된 화면이 깨끗해집니다. 자, 그리고 F5키를 누르면 다시 5초간 웨이팅을 하는데, 5초는 아주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빠르게 파이어폭스로 이동을 해서 아까 열어놨던 페이지를 로드해야 됩니다. 자, 빨리 한번 해볼게요. 자, F5키를 눌렀어요. 그리고 파이어폭스에 있는 요 페이지를 로드하면, 자, 보시는 것처럼 페이지가 열리지 않고 계속해서 대기 상태에 빠집니다. 잘 됐다는 뜻이고요. 만약에 대기 상태에 안 빠지면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제가 VI 에디터로 복귀해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press enter or type command to continue라고 나오죠. 예, 요건 뭐냐면 엔터 키를 누르면 이 디버깅을 시작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엔터를 딱 눌렀어요. 자, 그러면 빨간색 라인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현재 이 빨간색 라인이 위치하고 있는 곳을 실행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 줄 한 줄 실행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옆에 보시면 help가 있습니다. 이 Xdebug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이 헬프인데요. 자, 저 같은 경우는 화면이 작기 때문에 헬프가 다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은 화면이 큰 화면에서 작업을 하실 거기 때문에 아마 전부 다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요 화면을 여러분이 화면으로 이동을 하고 싶으면, 자, 컨트롤하고 W키를 누른 다음에 L키를 눌러보시면 요 커서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만약에 위로 올라가고 싶다면 K를 누르고요. 아래로 가고 싶다면 J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요 헬프에 있는 다른 가려진 내용을 보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하고 다시 W를 누르고 아래를 의미하는 J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속 J랑 K키를 왔다 갔다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숨겨진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다시 왼쪽 화면을 이동하고 싶으면, 자, 컨트롤 W하고 J키, J키는 왼쪽을 의미합니다. 아, H키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커서가 이동을 했죠. 자, 그럼 이제 디버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동을 할 건데요. 가장 기본적인 명령은 F3키입니다. F3을 누르면 스텝 오버라고 해서 한줄한줄 실행이 되는 거예요. 자, F3을 눌러볼게요. 자,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 줄이 실행이 됐고, 그 다음에 또한 줄이 실행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자, 여기 있는 require라고 하는 것은
파일을 include해서 그 파일을 실행을 하는 게 가져오는 게 require죠. 그러면 이 require를 통해서 가져온 이 config.php라고 하는 저 파일에 안에 있는 로직이 있을 건데 그것을 지금 건너뛴 게 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 안에 있는 로직을 실행해보고 싶다고 한다면 F3을 누르시면 안 되고요. F2키를 눌러서 step into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 파일이나 아니면 어떤 함수의 로직으로 dive하는 효과가 나게 돼요. 자, 여기서 F3이 아니라 F2키를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 보시죠. 자, 그 전에 요 밑에 있는 부분을 보시면 현재 index.php 파일을 디버깅하고 있다라는 메시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요 옆에 보시면 stack window라고 하는 건데요. stack이라고 하는 접시라는 뜻인데요. 이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그 평면적으로 작업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떤 함수를 호출하죠. 그럼 그 함수 안에는 또 다른 로직들이 있고 그 로직 안에는 또 다른 함수가 있어서 또 다른 로직을 가져올 수도 있죠. 바로 그런 것들을 이제 stack이라고 합니다. 이 함수가 중첩돼서 사용되면 그게 마치 접시에 쌓인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는 뜻이죠. 현대 여러분은 index.php를 수정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F2키를 누르면 여기 include한 filehandler.php 파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들어갔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요 밑에 보시면 현재 filehandler.php 파일을 디버깅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stack에 의해서 index.php 파일을 여러분이 디버깅하고 있는데 include를 통해서 filehandler.php로 들어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index.php 파일에 대한 디버깅이 종료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stack을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통해서 현재 여러분이 어디에 있고 어디를 통해서 이곳으로 왔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 줄 한 줄 실행할 수도 있고 여기 preprocessor.php라는 파일을 수정하고 싶다면, 디버깅하고 싶다면 다시 F2키를 누르면 되는 거죠. 그래서 F3을 누르면 여기서 한 줄 실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한 줄 한 줄 실행하다가 현재 그 이 안으로 들어와 있는 현 그 다이브에 있는 그 로직에는 뭐 볼 일이 없어요. 근데 그 로직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다 F3키를 끝까지 눌러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 현재의 depth에서 빠져나와서 그 상위의 depth,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filehandler.php를 디버깅하고 있다가 그 상위의 depth인 index.php로 빠져나가고 싶다면 F4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F4. 그럼 바깥쪽으로 빠져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다시 F3키를 이렇게 누르다가 예.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한 줄 한 줄 이렇게 실행이 되죠? 그리고 쭉 가다가 여기 예를 들면 요 if 문에서 여러분이 F3을 눌렀는데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고 이 안으로 들어오면 이 if 문이 참이 됐기 때문에 이게 실행이 됐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으로 확 스킵해버리면 if 문 뒤에 있는 부분이 거짓이기 때문에 스킵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죠. 그럼 현재 이 welcome이라고 하는 변수에 select or change grind라고 하는 요 문자가 활당 그 주어지게 되는 대기 상태에 빠져 있는 상태인데요. 자, 여기서 F3키를 또 누르면 이 welcome이라고 하는 저 변수에 select or change grind라고 하는 저 문자열이 예, 들어간 거죠. 예, 활당된 거죠. 그럼 이 상태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welcome이라고 하는 저 변수에 어떤 값이 현재 있는지를 보고 싶다면 저기다가 커서를 올려놓고요. 자, 이 커서를 움직이는 법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죠. 자, 제가 위로 올라가고 싶으면 J라고 했죠. 아니, K라고 했죠. 이 상태에서 F2키를 누르면 자,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화면에 welcome이라고 하는 변수에는 select or change grind file above라고 하는 문자가 활당되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변수의 어떤 값들이 활당될 텐데 어떤 값이 현재 활당되어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디버깅에 아주 큰 도움이 되는 명령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디버깅을 하다가 볼일을 다 끝냈어요. 그런 경우 끝까지 다 갈 필요가 없죠. 그런 경우에는 이 디버그를 종료시키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그 F6키는 예, Qt 디버깅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F6키를 넣어서 Qt 디버깅을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디버깅이 끝났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화면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자, Shift 키를 누르고 콜론 하면 밑에 이렇게 명령을 입력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Q, A, 느낌표하고 엔터를 땅 치면 VI 에디터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제가 몇 가지 더 설명드릴 게 있으니까 다시 복기를 해볼게요. 예, 디버깅을 제가 다시 시작을 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명령을 실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디버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을 건너뛰고 싶은데 한 줄 한 줄 다 하는 게 너무 귀찮아요. 그러면 그 로직으로 직접 가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쭉 내려가고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여기 있는 이 현재 이 행 있잖아요. welcome이라고 하는 변수의 어떤 문자열이 할당되는 데이터가 할당되는 이 부분에서 이 부분으로 바로 이동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커서를 쭉 이동을 한 다음에 자, 콜론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bp라고 입력하면 자, 보시는 것처럼 welcome이라고 하는 부분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가 돼요. 제가 이렇게 강조 표시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F5키를 누르면 이 명령을 실행하는 부분이 이 BP, 즉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하는 곳을 만날 때까지 한꺼번에 실행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한번 해볼까요? 자, F5키를 누르면 바로 이 부분이 빨간색으로 변경됐죠. 빨간색은 현재 실행되고 있는 라인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된다고 했죠.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빠르게 디버깅하고자 하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스코드에다가 예를 들면 현재 요거는 지금 VI에서 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에디터에서 직접 하셔도 됩니다. xdebug break라고 하는 함수를 입력하고 이 함수를 저장하게 되면 F5키를 눌렀을 때 마치 제가 현재 BP라고 하는 그 플래그를 브레이크 포인트를 부여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냅니다. 즉 명령을 입력 코딩을 해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명시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이 노멀 모드라고 하는 건데요. 뭐 노멀 모드라고 하고 evaluate라고도 하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PHP를 여러분이 디버깅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맥락에서 실시간으로 PHP를 실행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F3을 해서 현재 welcome이라고 하는 변수였던 값이 들어가 있죠. 근데 물론 이것은 여기 있는 요 부분을 통해서 watch window를 통해서 저 welcome 안에 어떠한 변수가 할당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여러분이 error log를 통해서 확인하고 싶다고 하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콤마 2라고 되어 있죠. 콤마를 입력하고 2를 입력합니다. ESC를 먼저 누르고요. 콤마 2를 입력하면 자, insert라고 이 밑에 보이죠? 그리고 위에 eval 땡땡이라고 되어 있고 커서가 대기 상태가 됩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에러로그를 한번 실행해 볼 건데요. 자, 여기 제가 비트나미를 한번 더 실행을 시켰고요. 에러 로그를 대기 상태로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에러 로그를 tailing, 추적하는 명령을 입력했죠. 엔터를 땅 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에러 로그를 감시하는 모드로 바뀌었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err, underbar log는 저 인자로 전달된 데이터를 에러 로그에 찍어주는 거죠. 여기서 제가 welcome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땅 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 에러 로그가 한 줄 띡 올라오면서 select a change cache grind file above 하고서 그 메시지가 전부 다 이렇게 출력되고 있죠. 저는 이걸 자주 사용하는데요. 왜냐하면 watch window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비좁고 그리고 watch window에서 표현되는 정보가 어느 정도 그 데이터 양이 많아지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에러 로그를 이용해서 제가 로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건 이제 예제고요. 어떤 명령이건 현재의 맥락에서 여러분이 실행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Xdebug의 리모트 디버깅 기능을 중심으로 알아봤는데요. 이 Xdebug는 저 개인적으로는 PHP로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개발 방식을 뭐 혁명적으로 바꾸는 이 도구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개발 도구로 저한테는 예, 자리 잡아 있는 상태고요. 여러분들도 Xdebug를 잘 사용하셔서
이 개발하는 작업이 좀 덜 고됐으면 좋겠습니다.